오른 센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박사 댄스TV의 이효연 김동찬입니다.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 여성 헤드 롤링 액션 네. 그때 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 되게 반응 좋았어요. 맞아요. 제가 촬영할 때 조금 말실수를 해가지고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살짝 내렸는데 그 사이에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왜 영상 있던 게 없어졌다고 그 정도로 반응 좋았거든요. 네,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후속편 준비했죠? 네네. 되게 기대 많으실 텐데 오늘 선생님 따끈따끈하고 준비되어 있죠? 네네. 네. 이번에는 저번에는 왈츠 헤드 롤링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롤링이 오종목에 다 쓸 수 있었던 거면 이번에는 탱고 헤드 액션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아 탱고에서? 네. 대회장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수들이 아마추어 선수들은 한 번씩은 거의 하실 거예요. 이 동작을. 아, 네네. 네, 그걸 할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 중요하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네. 연습하시면서 다치시지 않으셨겠죠, 다들? 네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영상에서 뵐게요. 저희가 항상 방구석에서는 루틴 위주를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할 것은 헤드 액션이기 때문에 루틴은 굉장히 쉬워요. 남자 루틴 먼저 알려드릴게요. PP 라인에서 사이드 크로스 1, 2, 3, 4, and far away 1, 2, 3, 4 헤디테이션 1, 2, 3, 4 그 다음에 PP 라인 5, 6, 7, 8 루틴은 여기서 끝입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사이드 크로스, 슬로우, 퀵, 퀵 앤, 파라웨이,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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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디테이션,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피피, 슬로우, 슬로우. 그러면 총 네 소절로 계속 반복으로 연습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홀드해서 보여드릴게요. 5, 6, 7, 8, 1, 2, 3, 4, and 2, 2, 3, 4, 3, 2, 3, 4, 4, 2, 3, 4, 1, 2, 3, 4, and 2, 2, 3, 4, 3, 2, 3, 4, 3, 2, 3, 4. 슬로우로 보실게요. 슬로우, 고잇, 퀵 앤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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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slow, slow. 다시 한번 slow, quick, quick, and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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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Slow, slow, slow. 6, 7, 8. Slow. Quick, quick, and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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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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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Quick, quick, and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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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Slow, slow, slow.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남성분들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루틴에 헤드 액션이 크게 없는데 이번에는 여자 루틴에서 헤드 액션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자 루틴 먼저 보여드리고 헤드 액션 보여드릴게요. 사이드 크로스 1, 2, 3, 4, and far away 2, 2, 3, 4 헤지테이션 3, 2, 3, 4 PP 4, 2, 3, 4 한 번 더 1, 2, 3, 4 and far away 2, 2, 3, 4 hesitation 3, 2, 3, 4 PP 4, 2, 3, 4 5, 6, 7, 8 1, 2, 3, 4 and 2, 2, 3, 4 3, 2, 3, 4 4, 2, 3, 4 1, 2, 3, 4, and 2, 2, 3, 4, 3, 2, 3,
5, 6, 7, 8, slow. Quick, quick and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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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Slow, slow. 5, 6, 7, 8, slow. Quick, quick and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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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Slow. 헤드 액션을 할 곳은 헤지테이션의 헤드 액션을 할 건데요. 원래 헤지테이션은 퀵, 퀵, 슬로우 이렇게 빨리 지나갈 거면 저희가 할 거는 퀵, 퀵, 슬로우로 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저 여자분 허리 괜찮을까? 목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우선은 물론 허리로 이렇게 액션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선 저희는 처음이다 보니까 목으로 먼저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점점 강화가 되면 허리로도 좀 더 오버액션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오늘 우선 해야 될 거는 헤드만 쓰실 거예요. 한 번 더. 하나, 둘의 오른쪽. 셋의 가운데, 넷의 센터. 네, 선생님 그러면은 그 가운데라고 표현하실 때 이렇게 천장을 본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그냥 저희가 위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하. 여기서 힘을 주게 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셔야 돼요. 그냥 이마를 누가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어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 저희 여자 오른쪽 홀드를 이렇게 퍼서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골프를 친다거나 야구를 치는 느낌으로 스윙을 주시면은 좀 더 이쁠 수 있어요. 오른팔에서 스윙을 주면서 올리면 돼요. 임팩트가 훨씬 생기는데요. 네, 그냥 센터로 해도 되긴 하지만 좀 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스웨이를 좀 더 쓰시면 더 커 보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동작 해주시면 슬로우 모션으로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준비 시작. 한 번 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천천히 하나하나씩 나눠서 한번 해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면 그때 이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힘을 더 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네. 벽을 잡거나 아니면 파트너한테 손을 잡아달라 하시고 네. 오른쪽 센터 오고 오른쪽 센터 오고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제가 해볼까요? 네. 오른쪽 센터 오. 다시 오른 둘 셋. 남자 파트너는 딱 지켜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잡아주는?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선생님? 오른 할 때 이렇게 상체가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남성을 당기면 안 되는 거죠? 네. 뭐를 쓰기로 했죠? 뭐를 쓰기로 했냐면 머리. 네. 오. 헤드만 쓰기로 했어요. 네네. 허리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한테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써보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겠네요. 네. 그죠? 이 오버액션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네. 그래서 능력껏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남자 파트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남자가 나를 지킬 수 있겠어? 하고 내가 힘을 줘버리면은 둘 다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분을 믿고 그냥 힘을 빼보세요. 오히려 제가 힘을 빼서 이 박사님이랑 해서 제가 여자 거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남자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거라서.
그래서 이 단계를 계속 연습을 하신 다음에 계속 이어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 준비. 오른, 센터, 정면. 네. 오른, 센터, 정면. 그럼 이거 센터 할 때 이 발체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리고 중요한 게 올라올 때 앞으로 쏠리면 안 돼요. 아. Nope. 아, 남성에게. 네, 네. 딱 내가 지키셔야 돼요. 기본 이 거리를 유지해달라는 거죠? 네. 그리고 늘릴 때는 힘을 빼는 게 좋지만, 네. 올라올 때는 이렇게 힘을 빼서 올라오기에는 힘들어요. 자, 올라올 때는 어깨 힘을 쓰지 않고 이마에 힘을 좀 준다고 하고 확 올라오시면 돼요. 그때 중요한 건 또 앞으로 들어오지 않게. 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이쪽. 저기 카메라 보고 우리 같이 여성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른 센터 정면. 다시 오른 센터 정면. 자, 약간 양을 줄여서요. 네. 무리하지 않게 아주 조금만 한번 해볼까 봐요, 선생님. 거의 1단계로 오른 센터 정면. 오른 센터 한 번 더. 오른 센터 정면. 네네,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하나씩 나눴으면 이제 점점 이어가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잡고, 오른 하나 둘 셋. 아, 연결해서 두루루루루룩. 이거를 세 개로 나눴으면 연습할 때는 하나에 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게. 하나. 제가 선생님 남자 거 할게요. 여자 걸로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후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김동찬 선생님이 여성이에요. 네. 그죠? 시작.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에게 힘을 전혀, 가하지 않았죠? 네, 전혀 무겁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시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여자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잡아당겨버린 거죠. 다 힘을 빼야 돼요. 오히려 여기서 많이 무서워서 잡아당기실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좀 민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좀 더 편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작이 진짜 발체중 각자 자기 몸무게를 유지한 채로 상체 액션, 특히 오버 액션 할 때 남에게 데미지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약간 스윙 주듯이 이렇게 총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그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여자 오른손은 홀드하시고 왼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하체부터 쓰시고 마지막에 고개가 오기. 한 번 더. 똑같이 골프 치듯이 야구하듯이 다리부터 1, 그 다음에 12, 2 밀고 3에서 고개가. 근데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목만 해버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눠서 또 1, 2, 3, 4 다시 1, 2, 3, 4. 그래서 이 왼손으로 나를 민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스윙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남자한테 크게 팔을 힘을 쓰면 안 돼요. 그냥 남자의 스웨이에 맞춰서 같이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원체 또 저는 그 현역 때 이런 동작들을 사용을 안 했던 세대잖아요. 네. 현역 선생님, 여자 선생님 잡으시고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구독자님들한테 되게 도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임도현 선생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그 저기 모양 잘 보시고 절대 그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자기 몸 이렇게 상체 움직이실 때 발체중 유지하시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영상 보고 올게요.
역시 프로 선생님 그리고 또 현역 선생님들은 다르네요. 아 네. 근데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부러워요. 저도 부러워요 사실. 이 박사님도 연습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네. 요즘 댄스 스포츠가 네. 많이 스포츠화 돼가지고 좀 더 많이 화려해졌잖아요. 그래서 대회를 뛸 때 내가 좀 더 화려해 보이고 싶고 눈에 띄고 싶으니까 이렇게 과한 동작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천천히 연습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하려고 하면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학원에 와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겠네요. 단계를 나눈 게 연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까 선생님이 웨이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던 것 중에 이제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다른 레슨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웨이브 연습 시켜드리거든요. 이 연습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런 동작들을 수행하시면 도움이 훨씬 되겠는데요. 네, 저희도 이 연습은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헤지테이션에서도 뭔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과하지만 네. 하면은 최대한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 동작 하실 때 양 조절을 반드시 하셔서 네, 잘 되시는 조금씩 이렇게 단계별로? 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왈츠 했을 때는 안쪽에서 돌렸으면 오늘 탱고에서는 바깥쪽으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다르네요. 네, 똑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이건 센터로 네.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목 좀 푸시고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지금 파트너가 없다 싶으면 벽이나 뭘 잡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굳이 안 잡으셔도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거 여자가 혼자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냐면 살짝 힙이 조금 빠져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또 과하게 빠지면은 퀵, 퀵 이렇게 빠지면 오우 큰일 나겠는데요. 여자 허리가 끝나버립니다. 큰일 나겠네요. 네. 네네네. 엉덩이를 빼버리면 여자가 쑥 해버려서 허리가 나가요. 네네네. 그러지 않고 적당량 오 센터 가운데 이렇게 연습하시면 네. 되겠네요. 이 박사님도 오늘 처음 해보셨다네요. 그렇죠. 근데 거의 안 써요. 저희. 지금 한 5분 정도 네. 했는데도 벌써 이제 뭔가 모양이 나오고 네네네. 있거든요.
이거. 근데 솔직히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잘 되면은. 근데 사실 걱정인 게 회원님들이 다치실까봐 많이 요구는 안 하는데, 이런 거 하나 넣어도 루틴의 분위기가 확 바뀌기 때문에. 네, 어쩌다가 한번. 네. 네. 반복적으로 넣으면 또 오히려 모양이 안 맞아요. 살잖아요. 너무 깨져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절대 서로를 탓할 수 없는 루틴이에요. 왜 날 안 잡아줘? 이럴 수도 없고 왜 안 늘려? 이럴 수도 없는 루틴이에요. 본인이 잘해야 되는. 남자도 여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지켜주고 여자를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여자도 남자의 도움이 필요 없이 혼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롤링 헤드 액션에 대해서 탱고 말씀하신 것처럼 왈츠는 안쪽에서 돌리는 걸 우리가 했었고 지금은 탱고로 바깥쪽에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걸로 지금 말씀드렸네요. 저희가 지금 탱고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네. 알려드렸는데 네. 사실 이건 폭스에서도 넣을 수 있는 루틴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다음 시간에 선생님 폭스 박자로 해서 또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탱고는 빠르기 때문에 급할 수도 있는데 폭스는 천천히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시면 폭스로 다시 네. 똑같은 헤지테이션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Very much. 네. 저희가 우리 선생님 이 헤드 롤링 액션 위주로 특강도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꼭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요새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소수 정원제로 네, 그렇게 또 일정 잡히면 안내해드릴게요. 네, 우리 오늘 김동찬 선생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